안녕하세요. 오늘의 주말사 게스트는요, 여러분. 굉장히 말이 많아요.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의 주말사 게스트는 김끼루룩끼루룩 콱콱콱 연지 언니입니다. 들어오세요. 자기소개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S12 연지입니다. 오늘 약간 조신한 컨셉이신가요? 맞아요. 오늘은 약간 연지의 초반 느낌? 이 과연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시작하죠. 자, 일단 제가 소개할 때 김끼루룩끼루룩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언니가 예전에 카훗 닉네임인가? 맞아요. 카훗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닉네임을 마음대로 정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김끼루룩끼루룩 전화하고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이게 제가 옛날에 이게 옛날에 제가 끝말잇기 게임 했었는데 거기서 약간 끼로 끝나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거 보고 엥? 끼로 끝나는 단어가 대체 뭐가 있어? 이러면서 결국 제가 졌는데요. 거기에 예시 문장에 끼로 끼루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끼루룩 끼루룩이 정말 제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김끼룰룩 가져왔어요. 끼룰룩인 거였어? 응. 그냥 언니의 발상에서 나온 건줄 알았어. 아니요, 근데 끼룩끼룩이 끼룩끼룩의 줄임말이에요. 끼룩끼룩은 뭔데요? 갈매기 울음소리. 끼룩끼룩하면 이제 거기에 그게 줄임말이다. 하지만 이제 사전적으로는 끼룩끼룩 이렇게 적혀있어요. 네, 그럼 바로 벌써기가 빨렸어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언니의 일상 관찰일지는 사실 다른 멤버들과 조금 달라요. 약간 특별하게 다른데. 뭐가 특별하게 아니, 근데 다른데? 진짜 특별해. 언니는 내가 네 개를 썼거든? 일단 첫 네? 번째. 말이 굉장히 많다. 점점점. 저두 번째. 진짜 많다. 점점점. 그리고 항상 웃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웃는다니까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대요. 다 같이 스마일. 이건 약간 최초야. 뭔데? 곽시성이 세계 최고로 잘 어울린다. 그럼 지금 다른 분들은 안 어울린다는 뜻이야? 아니, 당연히 잘 어울리시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약간 곽의 정석이다, 이런 말이지. 그런 느낌. 사실 근데 저는 곽으로 산지 17년째여서 잘 모르겠어요. 곽곽곽 연지라고 언니라고 불리잖아.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곽연지라고 부르는 그 타이틀이 있는데 응. 그렇게 불렸을 때좀 뭔가 서운하거나 아니면 아나 그냥 연지라 불리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는지. 그 이제 프롬에다 솔로 풀었었잖아요. 이제 컨텐츠 팀 분들 이제 한 분이 언니들 이름은 다 이렇게 그냥 이름만 불렀는데 갑자기 곽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만 성붙여서 말해요? 이러는데 아 뭔가 연지는 곽이 포인트다. 곽이 맞아.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언니들도 계속 인정 인정. 너는 곽이 포인트야.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연지가 더 좋긴 해요. 오. 약간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사람이. 뭔지 알죠? 곽은 너무 네모네모하다. 근데 저는 곽은지를 불러도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나도 약간 그거 있어. 나도 외자라 사람들이 성 붙이고 맞아. 그러는 게 있었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지만 원래는 빈이 더 좋았다 이런 느낌. 근데 뭔지 알것 같아. 제가 빈이는 맨날 빈이라 해줘요. 맞아. 유일하게, 맞아. 유일하게는 언니들 안 해줘요. 다 다는 아니어도 비나 비나 이거보다 주빈아 주빈이는 뭐 해?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연전이 혼자 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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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그거 그래서 뭔지 아시나요? 아 정말 그 슈 슈의 뭐 어떤 그거에 게임에 나온 이제 짤 거의 비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캡처해서 이제 진짜 비니 부를 이제 그거 카톡으로 보여드릴게요. 부를 때마다 계속 그 사진 보세요. 비나 비나 비나. 진짜 이거 보여줘야 돼. 이짤 보내놓고 갑자기 떡볶이 먹을래? 마라탕 먹을래? 야, 우리 뿌링클 시켰어. 빨리 먹으러 와. 이래가지고 짤을 이렇게 실용적이 이렇게까지 유용하게 쓴 사람은 처음이다. 라는 그런 생각. 주만사 연지편. 오늘 약간 진짜 언니만을 위해 좀 특별히 바뀌었어. 왜? 물어볼 게 너무 많았어. 오케이, 오케이. 밸런스 게임을 일단 시작을 해보자면요. 언니의 약간 출생지에 관한 그런 건데 다시 태어난다면 초월의 곽연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서울 여자가 될 것인지. 근데 저는 서울 여자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로 이사를 간 거예요. 어? 진짜?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아, 몰랐어. 지금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이었어. 왜냐면 둘 다 맞거든요. 지금의 저. 바로 랜덤 질문 넘어가 볼게요. 근데 사실 오늘 되게 질문보다 언니의 썰을 듣고 싶은 게 굉장히 무슨 많아서. 썰? 아니, 썰이 넘쳐. 그리고 웨이브 분들이 언니의 썰 듣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오늘 약간 언니의 타임으로 준비를 해봤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은 언니가 모드하우스 캐스팅을 받고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그 착장이 굉장히 특이했다고 들어서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착장이 제가 그때 오디션을 한 번도 보러 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네이비 그냥 반팔 티에 그래도 뭔가 오디션이니까 청바지를 입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필 그 검정색 청바지를 엄마가 그날에 빤 거예요. 그래서 입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제 회색 추리닝이 바지를 그냥 입고 갔어요. 뭐 그러면 다른 청바지 입으면 안 되냐고요? 근데 저는 검정 청바지를 입었어야 됐었어요. 다른 청바지 안 돼요. 근데 검정 청바지가 저는 단 한 개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단 한 개를 이렇게 빤 거여서 다른 청바지 입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다른 청바지 입으면 안 되냐는 질문을 했나요? 우리 엄마가 그랬었거든요. 정말 너무 기발한 질문이다. 나 진짜 감동받아서 못 보냈어. 넘어갈게요. 이거는 웨이브 분들께서 궁금해했던 건데 그래서 연지 언니한테 제발 물어봐달라. 주말사 하면 꼭 물어봐달라 이게 있었어. 전창시 때 아~ 유연 언니한테 그 숙제 물어보려 했잖아. 나 공짜 과일 받으러. 알제곱 파이를 이제 이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나와. 평소에도 그런지 아니면 그날만 그랬던 건지 다들 엄청 궁금해하셔. 약간 평소에는 오피스에서 좀 할 때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오피스에서 맞아, 맞아. 하면 이제 마유 언니, 뭐 신이 언니 뭐 등등 다른 언니들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수학은 이미 다 언니들이 해왔던 거니까. 유연 언니도 근데 진짜 많이 뭔가 이걸 보는 것도 추천한다 이러면서 뭐 영상도 많이 추천해주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하우스에서 공부하는 건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금증 해결. 해결. 아, 잠시만 너무 많아. 언니, 번호를 골라봐. 12번. 아, 그까지 없는데. 아, 뭐야. 7번까지 있어. 7번? 5번. 5번? 제 침대 위에 저번에 아령을 던지고 치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좀 이유와 그런 걸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니, 아령을 던지고 튄 게 아니에요.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제 침대에 아령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거기 누우려고 했는데 딱딱한 게 있어서 오!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범인이 네, 연주였더라고요. 그게 그 이제 앞에 얘기가 있어요. 이제 비니가 씻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수민 언니랑 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한참 약간 다리 찢기 하는 시절이어서 수민 언니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약간 좀 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벽이 없는 거예요, 그 방에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비니 침대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수민 언니가 더 찢어서 그 위에 아령을 뒀었어요, 제 다리 위에. 그러다가 이제 다 하고 이제 아령을 아이고 어떡하지 언니 거니까 그냥 이따 주고 갈게 하고 갔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수민 언니가 안 쉬운 거예요. 그 수민 언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령 두고 사실 한 5번 이렇게 운동하고 수민 언니한테 줬어. 오해가 없길 바래요. 네, 오해 드디어 풀렸네요. 지금 몇 달 만에 풀렸네요 오해가. 좋아요. 자, 다음 해볼게요. 여태까지 앞에 풀렸던 썰들이 많잖아. 근데 그런 썰들을 언니가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 멤버한테 두세 번씩 얘기해요, 똑같은 걸. 그걸 도대체 알고 하는 건지 아니면 까먹어서 그냥 재밌을까 봐 또 하는 건지. 이게 좀 섞여 있어요. 약간 까먹었는데 이게 너무 웃기고 인상 깊으니까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했는데 그거 말했었어 라는 말은 저에게 타격감이 없어요. 진짜 웃기게 저 그냥 말하고 싶었다. 그걸 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또 웃고요. 그걸 또 그게 재밌어서 아니 내가 이거 썰을 풀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진짜 그 썰을 한 시간 내내 풀어요. 진짜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어느 부분이 재밌는 것도. 다음은 이제 트리플 질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언니도 에볼루션의 샤인 베러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솔직히 샤인 베러 내가 봐도 잘했다 싶으신가요? 약간 에볼루션 때는 조금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걸스 네버 다이 때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약간 에볼루션에 조금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해가지고 약간 되게 뭔가 많이 한 것 같아요.
뭔가 에볼루션 때는 음악 방송도 처음이고 표정도 그냥 무표정 이걸 딱 하나 했었거든요. 하지만 걸스 네버다이 막방 때 보면 마지막에 제가 씩 웃어요. 그걸 잘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 에볼루션의 샤인베러와 걸스 네버다이의 샤인베러를 재현해 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약간 에볼루션 때 샤인베럴은 그때 막내고 약간 좀 모든 거에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뭔가 이렇게 샤인베럴 근데 약간 눈은 똘망똘망한데 여기는 약간 무표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걸스 네버 다이 때는 약간 샤인베럴 하는데 약간 좀 강해요. 뭔가 똘망똘망하지 않아요, 눈이. 그래서 약간 이러는데 근데 이제 막방 때는 샤인베럴 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웃고 갔어요. 또 제 티저가 언니의 샤인베러 동작을 사용해서 그때 사실 이게 맞나 싶었어. 왜냐면 샤인베러 할 때 이거를 막 이렇게 크게 안 하잖아. 근데 그 티저 찍을 때 되게 크게 해달라 하시니까 맞아. 크게 하라니까 아 맞아. 아 그래서 제가 티저를 보고 어? 뭐지? 아 그래서 뮤비를 못 봤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는 뮤비 챙겨봤어요. 주만사 연지편. 네, 오늘 이렇게 곽곽곽 연지 언니와의 주만사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짧은 소감? 제가 주만사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이러면 기분이 좋거든요. 오늘의 MC를 별점 5점에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저는 별점 5점에 1.8? 왜냐면요 18번이기 때문에 1.8! 와, 정말 뜻깊은 그런 점수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엔딩 멘트 같이 해볼게요. 주빈이가 만나러 감! 네? 내가 니다를 하는 거야? 내가 니단을 하는 거야. 갑니다. 아, 갑니단을 같이 하는 거야. 오케이. 주빈이가 만나러 갑니다.